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년 새해 들어 완연하게 달라진 러시아의 특수작전 전략에 대해 바흐무트 전선을 중심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부터 러시아군은 신년 새해에도 쉬지 않고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포격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흐무트 전선에서는 그림과 같이 바흐무트 배후 도시들에 대해서 집중 포격을 가해 이들 도시들의 주요 병참기지를 연이어 파괴하였습니다. 현재 바흐무트에는 대략 30여 개의 대대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오면서 고기 분쇄기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대대의 수가 총 100여 개에 달한다고 볼 때 이미 우크라이나 병력의 30% 이상이 바흐무트를 지키기 위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현재 바흐무트를 둘러싼 러시아군의 진격 방향과 대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찍은 영상으로서 현재 바흐무트 시의 파괴된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이며 높은 층수의 주거 아파트도 상당수 있는데, 이들 주거 아파트에는 우크라이나군들이 모두 무장한 채 방어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러시아군이 시가전에 돌입할 경우 제2의 마리우폴처럼 막대한 인명 손실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후방으로 이송하면서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많은 사상자들이 연이어 후방으로 이송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들것에 실려서 짐짝처럼 부상병들이 수시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부상을 당해 후방 이송을 하는 경우에는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는데, 전쟁터의 경우에는 무자비한 포탄 세례에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장면은 러시아군 드론에 찍힌 영상입니다. 4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자기 측 군인 3명을 연행하여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 3명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하고 있는 끔찍한 영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적군도 아닌 자기네 병사들을 사살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입니다. 이 영상도 솔리다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들이 기동 전차 위에 올라타서는 어디론가 질주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에 포격이 가해지면서 전차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군들이 땅으로 떨어지더니, 조금도 주행하던 기동 전차가 제자리에 정지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군들이 땅으로 떨어지다시피 하면서 일부는 숲속으로 기어가면서 도망가고, 일부는 부상을 당했는지 전차 옆에 누워 있습니다. 곧이어 연달아 포탄이 이 전차에 추가로 떨어지면서 전차 주변에 있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몰살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영상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적과 아군을 막론하고 이러한 무의미한 인명살상이 계속되는 것에 전쟁의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지역 전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바흐무트 남쪽의 클레아셰프카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은 남쪽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더 아래쪽 구르드미브카는 러시아군이 일전에 완전히 장악하여 이곳에 전진기지를 구축하여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라인이 북에서 남으로 걸쳐 있는데, 이 라인이 아주 중요한 철도 라인입니다. 구르드미브카를 점령한 러시아군은 남쪽의 두루주바를 장악하여 계속하여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진격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이미 러시아군이 전진기지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서 향후 이줌이나 리만으로의 진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쪽에 위치한 클레셰프카는 우크라이나군과 현재 전투가 진행 중인데 남쪽은 이미 러시아군이 장악하여 기지를 구축하고 직접적인 바흐무트 공격보다는 우회적으로 치솝 야르로의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선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북쪽의 작은 마을인 이반고로드를 러시아가 장악하면서 이 지역에도 조그만 공격 기지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며칠 전에는 또다시 위쪽의 바흐무트 철도선에 최근접 동쪽 지역 숲속도 러시아군이 장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이어 바흐무트 북쪽의 바흐무츠키 지역도 러시아군이 장악하게 되어 크라스나고라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공격 거점을 러시아군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더 위쪽에 야코블레프카를 완전 장악한 러시아군이 벨로고리브카를 연결한 러시아 진지를 그림과 같이 구축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바흐무트 동쪽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공격 거점을 확보하면서 진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그제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남쪽의 일부 지역을 장악하여 이곳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게 되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흐무트 남쪽을 완전히 장악하는 형세로 전황이 돌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진지 깊숙이 침투하여 그림과 같이 새로운 공격 기지를 확보하게 되어 바흐무트를 이어주는 철도의 일부 철도망에 장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 바흐무트시로 진입한 러시아군은 새로운 바흐무트시 남서쪽에 확실한 공격 거점을 확보하고 치열하게 우크라이나군과 시가전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동시에 러시아군은 클레셰프카 북부 지역에서 필사의 방어전을 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함락하기 위한 작전이 현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흐무트 시가전은 상당히 어려운 전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인해 전술로 방어기지를 대형 건물 안에 구축하여 강력한 방어를 하고 있으며 인명 손실을 무시한 무제한의 병력 공급을 통해 완강한 방어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흐무트 시가전을 들여다봅니다. 이미 러시아군이 구축한 시 남쪽의 공격기지 이외에 현재 러시아군은 유빌레이 구역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이 유빌레이 구역은 인구가 밀집해 있고 고층 건물들이 촘촘히 있는 구역인데 위성사진으로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아주 촘촘한 거주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점령해야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시의 완전 장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림과 같이 바흐무트시의 유빌레이 구역을 장악하게 되면 이 유빌레이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병참 물자들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바흐무트의 완전 함락은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러시아군은 이 지역을 점령해야만 향후에 완전한 승리를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러시아군은 집착하지 않고 다른 루트로도 바흐무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북쪽에 있는 크라스나고라 지역을 장악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 목표인데 이곳에서 지금 러시아군은 크라스나고라를 향해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크라스나고라를 러시아군이 점령하게 되어도 바흐무트는 완전 고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도 계속되어 있고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지 바흐무트 전선은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한두 달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들을 합니다.
현재 솔리다르도 거의 러시아군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나치의 상징 스테판 반데라가 그제 113세의 생일을 맞게 되었는데 이 스테판 반데라는 2차 대전 시 독일 나치로부터 250만 마르크의 거금을 자금 지원을 받아 나치 분대를 조직하고 10만 명 이상의 폴란드, 러시아, 벨라루신들을 학살합니다. 이 나치 원흉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금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슬랴반스크 등 몇 군데 도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들의 정신적인 지주 스테판 반데라를 외치는 사람들 가운데 어제는 제렌스키가 TV 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일부 우크라이나 나치들이 식당에서 한 손을 거수한 채 나치 찬양을 하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들은 죽음을 미화합니다. 나치 사상을 위해 죽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다고 선전을 합니다. 이 무수한 전쟁으로 죽은 자의 무덤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꽂혀있고 죽은 사람들을 찬양하고 있는데 죽음과 파괴를 미화하는 나치 사상은 반드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은 미국 전 국무장관이었던 곤도리자 라이스가 한 연설로서 민주국가들은 결코 자기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지 않으며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지 않으며 민주국가들은 절대로 대량 학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상들을 보십시오. 그동안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민주국가로서 자행한 무수한 일들을 이 영상이 공개되면 유튜브에서 이번 벨통신 보도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